드릴헌 물건물 아비부 어미모 꾸러앉을 괴 말리을리 나갈진 갈지 헌물 부모에는 괴이 진진이라.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헌자.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가마수태 일종이고요. 석권자는 오지병격 또는 섭역자가 되겠네요. 자, 자 드릴 헌자는 개견자, 이제 석권자. 여기 솥은 그냥 단순한 솥이 아니고 시인에게 제사를 지낼 때 머리 모양이 이렇게 범의 모양을 한 시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범의 모양을 한 시루에 요 개의 희생물, 개의 희생물을 요 시루에 피를 발라서 제사를 지내는 목적으로 물건을 그 제사지 제물을 갖다가 신에게 바치는 형태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정성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니까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도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요 헌자에 나타나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예, 물건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물건을 바치는 그런 공손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물건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꾸러앉을 깨는 지난 시간에 지난 앞장에서 설명을 했고요. 물건물자 물건물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물, 음이 되면서 자 여기 말물자는 나쁜 물건을 이렇게 털어서 부정을 싣다의 그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부정사로 쓰인다 그랬는데 이 소 물건도 신에게 드리는 이제 제물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깨끗이 이제 부정이 씻긴 그런 산 제물을 갖다가 그런 산 제물의 소를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 없는 오물이 오점이 없는 물건이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물자 물건물자로 쓰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갈 진자 자 요거자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회의자. 이게 쉬엄쉬엄 가다란 뜻이라 그랬죠. 쉬엄쉬엄 갈찻. 게다가 새 추자. 새는 뒷걸음질을 못 치죠. 뒷걸음질.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 모양에서 이제 이게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새는 뒷걸음을 못 칩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새는 그래서 새가 또 날아가는 모양에서 앞을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새는 앞으로 나아가다. 또 다른 말로는 드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드릴 진짜. 또 올리다, 선물을 올리다 할 때 올릴 진짜. 또 힘쓰다는 뜻도 있습니다. 힘쓸 진짜. 자,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린다 그러니까는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 다음에 물건을 드린다 그랬으니까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물건을 드린다. 누구에게? 예, 부모님에게. 이게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수로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되겠네요. 부모에게 이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아, 괴이 뭐뭐 하고서죠. 꿇어 앉을게라 그랬잖아. 꿇어 앉아서 자 여기서 지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드리다, 드릴 진짜, 올리다, 올릴 진짜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물건이 되겠죠. 물건, 목적어, 물건, 물을 가르치는 목적어,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꿇어 앉아서 같이 이어서 꿇어 앉아서 물건을 여기서는 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물건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물건을 나아갈 것이니라가 아니라 드릴 진짜 뭐 물건을 올리다 할 때 올릴 진짜가 돼가지고 뭐 물건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부모와 명이시든 부수청진이라 부모님이 누워서 명하시거든 부수 구부리고서 머리를 구부리고서 이것을 들을 것이니라. 자, 부모님이 불편하시니까는 머리를 가까이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야 되겠죠. 좌명개청하고 인명입청이니라. 앉아서 명하시거든 꿇어 앉아서 들을 것이고 서서 명하시거든 서서 들을지니라. 부모님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시거든 매필 기립 매양 반드시 일어설지니라. 일어설지니라. 자, 부모님이 출입 나가고 들어가고 하시는데 가만히 자기 하던 일 하고 본체만체 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면 매번 반드시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헌물 부모에는 괴이 진진이라.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에는 괴이 꿇어 앉아서 이것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인에게 제사 지내는 마음, 드릴 흠자가 시인에게 공양물을 제사 지내는 공양물을 올리는 그런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시인에게 제사물을 공양물을 올리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물건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조수학 6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